지금 이 시점에 온다고? 충격적인 사실이구만. 자, 한번 해보자, 한번. 세 번 한 잔 안 나, 세 번 정도? 얼추 기억은 나지? 불안한 느낌이 또 엄습하는구만. 자, 가자, 조건방면. 조건방면 뭐지? 얘 뭐야? 거임. 얘 뭐야? 특정 조건 하에 일어날 확률이야. 알지? 어떤 조건부? 조건부. 특정 조건 하에 일어날 확률. 특정 조건 하에 일어날 확률. 알지? 얘 조건 확률이야. 자, 이거 언제 써? 언제? 어떤 조건이 일어나야 돼, 일단. 그래서, 우리가 늘 떼에서 끊으라고 그랬지. 떼에서 끊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건이 와. 사건이 와. 여기도 사건이 와. 여기 사건이 오고, 여기 사건이 오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이벤트, 오면 조건방위라고 했어. 괜찮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기하게 됐지. 얘를 이제 B·A라고 표기하게 됐어. 괜찮니? 이리와 해.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는 내가 이제 PA분의 자, P A도 B니까 A도 B니까 두 번 세면 된다 그래. 얘를 세고 얘를 세면 된다. 우리가 확률에서 배웠던 확률 세는 법 있지? 얘 세고 얘 세고 나누면 끝난다 라는 거야. 괜찮겠지? 두 번 세, 두 번 세 해가지고 뭐 일단 일반적으로 이 조건부를 어떻게 세는가 방식이 크게 두 가지 있다고 했어. 첫 번째는 이제 표가 있어. 표를 이용해서 세는 방법이 있었고 표는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이거 이용해가지고 식으로 세는 방법이 있었다. 괜찮지?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이제 문제 풀면 될 것 같아. 내가 문제 풀게. 처음엔 얘기하고 자 한번 해볼까? 실력권부터 해보시면 빵. 자, 이거. 자, 이거 한번 해보래, 이거. 한번 해보래. PA 바 B, P, B 바 A. 자, 이거 하면은, 너는, 자, P, B 분의 P, A, U, B 되지. 두 번 세면 돼. P, B는 뭐야? 여기. 전체 다섯 개 중에 얘 두 개니까 5분의 2지. 5분의 2가 되고. A랑 B 겹치는 거. 한 개 겹치지. 그럼 전체 다섯 개 중에. 한 개 겹치니까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 되겠지? 그 밑에 있는 그거도 표 P, B, Y, A도 P, A분의 P, A도 B로 되겠지? P, A는 전체 다섯 개 중에 세 개니까 5분의 3 쓰고 A랑 P랑 겹치는 게 5, 한 개 있으니까 5분의 1이야. 따라서 3분의 2분의 더하면 6분의 5 되겠지. 더 어렵지 않다. 두 번 세면 된다 그냥. 두번 되면 돼. 706번 해도 되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집니다. 자, 빨리 빨간 펜 들고 끊어. 빨리 끊어. 끊고. 자, 유기능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어. 자, 여기 쓰자. 사건이었지? 사건. 유기 한 번도 안 나왔대. 이벤트야. 진짜 한 번도 안 나왔대.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어? 자,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인 것. 자, 이건 사건이지. 자, 사건 때 사건인 거 우리가 이제 조건부라고 한다는 거지. 조건부가 나오면 일단 식을 작성하는 거 잊지 말고, 자, 이렇게 작성할게. 자, 6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대. 6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4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세자 이제. 얘는 쓸 때 이렇게 쓴다는 거지. P, 6이 일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자, 그리고 P, A 플러스 B가 4이고, 이렇게 두 번, 그리고 교집합, 6이 나오지 않았어. 두 번 세면 된다. 괜찮지? 자, 그러면은, 6이 나오지 않는 거. 6이 나오지 않는 거잖아.
주사위 두개 던지면 이제 이렇게 틈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6이 나오지 않은 거는 이 영역대겠지, 이렇게. 6이 나오지 않은 거. 그래서, 전체 36개 중에 25개라고 할 수 있겠고. 자, A랑 B를 합친 게 4야. A랑 B를 합친 게 4야. 한 개, 두 개. 아, 4의 배수네.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아니야. 4의 배수. 자, 이렇게. 4의 배수. 또 어디 있어? 여기. 하나, 둘, 셋. 네, 다섯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인데 6은 고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우면 되겠지. 여섯 개지, 여섯 개. 자, 이거 만족한 게 여섯 개니까 전체 서른여섯 개 중에 여섯 개가 됩니다. 그래서 25분의 6 하면 될 것 같아. 괜찮나? 두 번째 공부를 풀어볼게. 얘가 조건부가 알다시피 이게 확률과 확률로 정의되는 게 맞거든. 확률과 확률로 정의되는 건 맞지만 얘 이거 되나 이거? H 다시 한번 써보자. P B 바이 A가 있어. 너는 P A 분의 P A 표 B가 되는 것까지 맞아. 그럼 얘가 수학적 확률의 정의지. 다시 한번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 P A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그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하는 거 맞으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얘를 이렇게 N, A, N, S 이렇게 쓸 수 있고 또는 N, A, B에 N, S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해서 그러니까 약분되지. 약분되지. 그래서 원래 조건부 확률은 확률로 정의되는 게 맞지만 그냥 확률로 귀찮으니까 개수분의 개수로 해도 괜찮다. 이제 개수분의 개수로 이제 뭔 소리야? 다시 한번 세볼게. 이거 뭐야? 6이 안 나오는데 6이 안 나오는 거는 25개? 25개? 25개 그냥 개수로 해도 된다는 거야. 개수로 괜찮지? 개수로. 그리고 얘는 이제 겹치는 거지. 겹치는 거니까 얘네 중에서만 세면 돼. 얘네 중에서만 얘네 중에서 6개지 6개. 그래서 이렇게 세도 괜찮다. 괜찮아. 아니, 조건은 이거 분모가 똑같다라는 보장은 있어야 돼. 경험상 90%는 똑같은 것 같아. 10%는 좀 다르네. 그 10%는 직관으로 좀 잘 판단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어렵진 않지. 조건 문제였으니까. 실험법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냥 풀어봐.
야, 어머니 휴대 제수 좀 해. 자, 다음 거 가자. 다음 거 해. 719번 갈게. 이거 아, 그 누가 봤지? 어느 카페의 메뉴에는 31은 3가지의 주스와 32가지의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두 학생 AP가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씩 골랐대. 적어놓고 보면 AP가 여기서 한 가지씩 골랐대. AP가 주문한 것이 서로 다른데 어떤 또 이벤트가 일어났네. 사건 모두 아이스크림을 잘 넣어서 사건 사건 때 사건 두건 먹는데 그래서 하자면 아 일단 치고를 적어요 이렇게. 자 AP가 서로 다른 거 골랐대. 근데 모두 아이스크림 두 번 세자네. 아, 두 번 세자 그래. 칙 안 쓸게 이제. 자 AP가 서로 다른 거 고른 거 한번 해볼까 한번. 봐봐. A가 고를 수 있는 게 다섯 개. 다르다 그랬으니까 B가 고를 수 있는 건 네 개. 그래서 자 20개가 되는 거야. 전체 5 곱하기 5 중. 맞지? 자 이번에는 모두 아이스크림으로 서로 달라야 되는데 일단 보면은 전체 5 곱하기 5 중에 자 너가 A가 아이스크림이 두 가지가 있지 맞지? 그럼 너가 고를 수 있는 게 두 개, 너 고를 수 있는 거 한 개 그래서 2 곱하기 되겠지? 그럼 날라가니까 10분에 맞지? 10점이야 조금만 두 번 세면 된다. 그래서 뭐 잘 세 행복하게 세 그냥 723번 같이. 그러면 몇 시간 잤어? 8시. 8시간? 네. 중3이라고 그랬지, 아직? 너가 8시간 자면은, 우리 3시간 잔 윤진이는 뭐가 돼? 아, 잠깐만, 13시간. 윤진이 몇 시간 잤어? 6시간? 응. 여기 조금 밖에 안 잤어. 어? 어디 좀 늦게 잤어. 어디 잤어? 놀다가? 응. 아, 살짝 기대했는데. 아, 신윤진이라는 걸 깜빡했어. 아, 차라리 정의에 맞다. 자기가 더 오래 나가지고 더 체력이라도 보충했을 거 아니야. 그럼 뭐해? 지각했는데. 이거 알지? 이거 기억나지? 화면보고 봤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표로 풀 수도 있지? 예. 아, 여학생이었을 때 여학생이 어디 있어? 여학생이었을 때 이 중에서 그 학생이 A도 말이야 그래서 20분에 8 기억나지? 너 표로 세면 돼. 아씨 야 그거 표가 좀 풀어볼까 한번? 723부터 좀 풀어봐. 723부터 한번 풀어보렴. 지리상부터 표정 풀어봐.
야, 다른 거 하지 않으라. 실상 5번 갑시다. 야, 스노우보드 캠프에 참가한 학생 중에서 이거 타본 적이 있는 학생이 전체 70%. 그리고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 남학생은 전체 참가 학생의 10%. 자, 이미로트 같은 경우에 스노우보드를 탄 적이 있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이라고 분류해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 조건부 계산인데 표 계산 방법이 있고 식으로 계산 방법이 있는데 표는 언제 쓰냐면 배반인 사건이 두 부류가 있을 때 쓰면 되죠. 배반인 사건이 두 부류가 있으면 표를 한번 쓸 수 있어. 저 표정이 또 잠이 부족한 표정인데? 아니야? 배반인 사건이 두 부류? 그래서 두 가지 다 풀어보자 한번. 배반인사건도 그렇게 전체 100명이 있거든.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못 타본 사람이 있어.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어. 여기서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 학생이 전체 30%지. 그러니까 이게 30명. 권력이 자연스럽게 70이 되는 거지. 그렇지?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 남학생. 자, 여기 한번 줄 쳐볼까? 자, 이러시면은 이런 뜻이지? 자, 이거는 스노우보드를 타봤고 그러면서 남학생 이렇게 교집합이야. 조건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 그럼 얘가 12명이라고 해서 여기가 12명이라는 거지. 12. 거기 18명이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자.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을 때 30명 중에서 30명 중에서 그 사람이 남학생 12명이지 이렇게 해서 정답 나오겠지. 풀면 되고 식으로 풀어볼게 한번. 여러 번 말하지만 이제 문제를 식으로 쓸 줄 알아야 돼. 자, 한다 출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지. P에 여기서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대. 스노우보드 타본 적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구하는 거니까 10으로 쓰면 되는 거고. 그럼 너는 이제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으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남학생. 자, 이렇게 10으로 쓸 수 있지.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 사람이 저 10, 뭐 100분의 30이라고 했지? 100분의 30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스노우보드를 탔고 남학생인 사람들은 전체의 10이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12 해가지고 똑같이 나오긴 하니까 10도 가능, 표도 가능.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표가 좀 더 빠르긴 하겠지. 표가 일반적으로 표가 좀 더 빨라 계산할 때.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그냥 하면 될걸? 해볼까 한번? 실사로부터 한번 해볼까? 최선을 해보고 안 되면 또 안 하고.
담고 거 하잖아. 애들 알아서 담고 거 하잖아. 확률을 곱셈정리 배우자. 자, 곱셈정리 우리가 이거 배웠지.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 A 또는 B의 확률. 야, 우리가 A 또는 B의 확률을 이렇게 했지. 이렇게. 괜찮지? 그리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덧셈정리였어. 어,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가 덧셈정리라고 부르는 거고, 어, 곱셈정리는 뭐냐면 얘 A 그리고 A 그리고 B, A 그리고 B의 확률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기하고 특이하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는 확률의 곱셈정리라고 한다. 알지? 얘를 계산하는 방법을 덧셈정리라고 하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을 곱셈정리라고 하는 거나, 어떻게 계산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조건부 확률에서 가져왔어. 조건부 확률이 이렇게 생겼지. 자, P, B와 A가 어떻게 되냐면, P, A분의 P, A도 B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 있네. 얘 넘겨. 여기로 해서 이렇게 구하네. 그래서 결론, 나 너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은, 자, PA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PB가 아니야. PB가 아니야. 맞지? 우리가 근데 우리 독립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독립에서는, 맞지? 독립이면은 교집합을 곱으로 바꿔도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다. B가 아니고, 이거야. P, B와 A. 이렇게 계산한다. 괜찮아? 어, P, B가 A로 계산해. 뭔 소리야, 봐봐.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 가! 그냥 B가 아니고, 먼저 일어난 A가 B한테 영향을 줄 수 있으니, A의 영향을 받은 B의 확률로 계산을 해야 된다. 라는 거야, 너. 괜찮겠어? 아, 무슨 의미?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뭐 얘 세는 거를 그 전에 계속 했지? 계속 세긴 했어? 셌는데, 사실 경우에서 다 셌잖아, 그치? 이거는 그냥. 경우에서 다 셌는데, 얘를 이렇게 확률의 곱으로도 셀 수 있다라는 거다, 일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곱셈정리했어. 다시 곱셈정리가 뭐냐? 얘 어떻게 셉니까? 어떻게 경우에서도 셀 수가 있어. 그런데 확률끼리 이렇게 곱해서 셀 수도 있다. 괜찮겠지? 그래서 둘 다 보여줄게, 일단. 자, 750번 보자. 흰 곳을 볼게요. 흰 곳을 해요. 흰 곳을 알겠지? 검은 곳을 아냐? 검은 곳이야. 검은 곳을 3개 이렇게 해서. 임의로 곳을 한 개씩 두 번 꺼낼 때. 두 개가 모두 흰 곳을 확률 구하네. 자, 우리가, 어, 경우의 수를 좋아하니까, 경우의 수를 풀면. 자, 비복원이니까 자리 만들기. 자, 비복원. 비복원은 자리 만들기. 자, 그럼 여기서, 어, 둘 다 흰 곳이라고 해야지. 여기 흰 곳을 나오고 흰 곳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8 곱하기 7이 되는데, 흰 곳이 여기 5개 올 수 있고, 여기 4개 올 수 있으니, 이렇게 풀면은 정답이 되겠지. 정답이 되겠지. 근데 얘를, 경우의 수뿐만 아니라, 곱셈 정리로도 셀 수가 있대, 이렇게. 곱셈 정리로도. 곱셈 정리로는 이렇게 쓸게. 봐봐. 처음에 뽑았을 때 흰색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뽑았을 때도 흰색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쓸게. 그럼 너 어떻게 계산한다고? 자, 하나. 자, 처음에 흰색이 나왔을 확률 곱하기. 두 번째도 흰색이 나왔는데, 첫 번째가 흰색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돼야 된다. 괜찮겠지? 자, 해보자, 그러면. 처음에 흰색이 나온 확률이 몇이냐면, 8분의 5야. 8개 중에 5개니까, 이쪽으로.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흰색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그럼 흰색이 아무것도 없어졌지. 없어졌고. 그럼 나머지 7개 중에 4개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우의 수로 셀 수도 있고, 확률의 곱셈 정리로도 셀 수가 있다. 괜찮겠어? 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많이 했고, 선생님이 경우의 수 파악하다 보니까, 너희도 당연히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도 알아두긴 해야 된다. 왜냐면, 이걸로만 풀리는 문제들이 있었지. 그게 뭐가 있었냐면은 뒤에서 봤지? 전류. 전류도 곱셈 정리로 세는 거고,
토너먼트 해본 일도 다 보편적으로 된단 말이야. 맞지? 그 경우에서 살 수 없어. 그래서 얘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괜찮겠지? 그럼 어렵진 않을걸? 7, 5까지 할게 그냥. 7, 5까지. 7, 5까지. 아니다. 좀 풀어봐라, 앞에 있는 거. 아, 그게 뭐 있지? 7, 5부터 좀 풀어봐. 7, 5부터 풀어보자. 출력사고 맞아, 예. 아, 출력사고 맞아. 베이지 성이 기억나냐? 베이지 성이 기억나? A는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다. B랑 겹치지 않는 A와 B랑 겹치는 A로 케이스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괜찮냐? 어? A를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케이스를 일단 B랑 겹치는 A 이렇게. 여기 그리고 B랑 안 겹치는 A, B랑 안 겹치는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괜찮나? 이거 베이지형이라고 하지.
실제로 이제 이 조건부에서 이거 이용해서 계산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A를 계산할 때는 케이스를 만든 거지. B를 가지고. B를 가지고 케이스를 가져온 거야. 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뭐야, 7월 24번까지 없어? 뭐 7월 55번인데? 응. 자, 봐봐. 10개의 당첨, 제비 중 당첨제비가 3개 있어. 낙첨이 7개가 있네, 이제. 수지와 민호가 소설대로 하기 싶었는데, 자, 그럼 자리 만들어볼게. 모든, 순서가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지 말고. 자, 민호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네. 자, 민호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네. 알지? 그러면, 자, 맞지.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의 확률을 계산할 때는, 그 앞에 먼저 일어나는 놈들이 있어요, 이렇게. 민호가 지금 뽑을 거거든? 그 앞에 수지가 먼저 뽑았지. 이거. 그 앞에 뭔가 지금 먼저 일어난 게 있다면, 걔로 케이스 나눠주기. 얘에 따라서 얘 확률이 그때그때 좀 달라지거든? 아,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 놈이 있다면, 케이스를 나눠주기. B가 일어났을 때랑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줄 거예요. 괜찮겠지? 먼저 일어난 놈이 있다면 걔로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각각 계산해줘야 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민호가 뽑을 건데 수지가 먼저 뽑았으니 얘에 따라서 얘 확률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쁘게 쓰면 이렇게 돼. 수지도 당첨되고 민호도 당첨되는 거 이렇게 써주고 자, 수지는 낙첨되고 민호는 당첨되고 이렇게 케이스 나눠 가지고 확률이 그렇게 달라진 거니까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수지가 당첨될 확률이 몇이냐면 일단 10분의 3이 되겠고 너가 당첨될 확률은 9분의 2가 되지. 너가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7 되는 거고 너 9분의 3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근데 앞으로 이거 맨날 이렇게 뭐 좀 쓰기 귀찮으니까 이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료를 잘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냥 표로 써도 되는 거 아니야. 표로 이렇게. 자, 민호가 당첨되고 너 당첨되고 너 낙첨되고 당첨되고 해가지고 뭐 각각 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표로. 그래서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 자, 그럼 설명 되지 이거? 자, 10 곱하기 9 되겠고, 너 3 곱하기 2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2 되고, 너 10 곱하기 9 되고, 너 낙첨이니까 10 곱하기 3 해가지고 더하면 되겠지. 어떻게 그랬네. 씨. 그래, 벗어가, 벗어가. 벗어가. 혹시 아니야? 이 친구 알아? 몰라? 관심 좀 가져줘. 박수야, 앉아. 시간대가 안 맞아서 어떡해. 다시 한번 스케줄 한번 조정해보자. 주야, 너는 화통 몇 개 줘야 돼? 5개. 어? 7문제 정도 틀렸어. 7문제 틀렸어?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 야, 그러면은 755번부터까지 좀 풀어. 괜찮? 정희랑 윤진이 755번부터 좀 풀어.
쓰고. 그럼 학교 정도 빼고는 그 조건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 어디까지 나와서 학교에서? 독립시행 반세스. 그게? 야, 니들 진짜 그러면은 통계 진짜 안 나가는 거 맞아? 어이. 아니, 저희 아직 진도를 안 나왔어요. 진짜? 네. 로또 당첨했어요. 아, 로또 당첨되어 방울렸어? 당첨됐어? 세금 내야지. 저희 5등 돼가지고 청포도부터 맞았어요. 에이씨. 혹시 통계 나가면 어떡해. 혹시 진도, 그 시험방이 어딘지 혹시 알아? 몰라? 통계 나간대? 그거 말씀 없어요. 통계 나가지 않을까, 근데? 뭔가 해도 시험 어떻게 보러? 수능 봐야 될 거 아니야, 못 가요. 도박인데. 어떡하지? 아니, 분명히 근데 문과 친구가 분명 동의시행의 확률까지 나간다고 그랬는데. 어디가 정해진지 그러면 어떡하냐? 뒤에 할래? 통계 할래? 아 지금 도박이, 도박이잖아. 안 하면 나중에 다 이거 스노볼로 굴러오는 건데. 월요일에 다시 여쭤보고 그러면 꼭 여쭤봐. 여쭤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돼. 이거 통계를 나가지 안 나가지. 통계를 너희가 안 나간다는 말이 있어. 그럼 안 나가면 더 할 필요 없거든. 빨리 문제, 문제지만 대답 풀면 되는데. 아, 이거 큰일 났네. 자, 뭐 이거 한번 해보자, 한번. 그러면 너는 앞에 있는 개념을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줄게, 나중에. 자, 일단 주머니 속에 검은 공 두 개. 검은 공이야, 검은 공 이거. 검은 공이야, 검은 공. 이게 흰 공이야, 흰 공. 있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와 색을 확인한 다음에 그 공과 같은 색의 공을 하나 더하여 꺼낸 공과 함께 주머니 속에 다시 넣는다. 뭔지 알지? 만약에 이걸 꺼내면 한 개 더 넣고 이렇게. 만약에 얘를 한 개 꺼냈어? 그럼 여기 X를 한 개 더 넣고. 이런 소리야. 네, 해서 여기까지 했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또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해라. 자, 그러면 봤을 때 이렇게 쓰는 거지. 자, 한 개를 꺼내는데 흰 공이 나와야 돼. 알지? 흰 공이 나와야 돼. 그런데, 그런데 뭐래 뭐래 그럼. 자, 얘 앞에서 영향을 주는 게 있어. 얘 앞에서 영향을 주는 놈이 있어. 영향을 주는 게 뭐야? 이 작업이 맞지? 이 작업. 이 작업. 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 작업. 맞지? 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얘가 영향을 주고 있으니 제로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각각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처음에 흰색이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뽑을 때도 흰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처음에 검은색이 나올 수 있어. 검은색. 아니, 동그라미. 흰색이 나오고 두 번째 흰색이 나올 수 있어. 처음에 검은색이 나오고 두 번째에 흰색이 나올 수 있어. 맞아.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다. 라는 거지. 하자고. 야, 처음에 흰색이 나왔대, 흰색이. 그럼 흰색 나올 확률 몇이야? 5분의 3이야? 5분의 3이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흰색이 한 개 추가된대. 추가되고, 거기서 또 흰색이 나올 확률 몇이야, 그러면? 6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처음에 검은색이 나왔대. 검은색이 나왔으니까 5분의 2가 되고, 그럼 이 검은색이 한 개 더 늘어나요. 그러다면 두 번째 흰색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 되겠지? 그래서 9. 다시 한번 정리. 그래서 얘들아, 어떤 사건의 확률을 내가 알고 싶은데 그 전에 먼저 일어난 게 있다면 그 놈으로,
그 놈으로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각각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걔가 뒤에 있는 사건에 영향을 줄 거니까. 아, 그래서 해야 되니까. 별로 어렵진 않겠지? 야, 그럼 빨리 해봐. 735부터. 아니요, 764부터. 빨리 되냐? 7, 4, 5 계산 해봐. 764부터 계산해보세요. 풀어보세요. 넘어가자 이제. 자, 마지막 기간 가고 싶고 가자. 자, 어느 음식점에서 하루에 며칠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이,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이 그날 비가 오면 0.9. 자, 여기까지 슬러시 한 번만 써보자. 그래도 이 문장을 식으로 바꾼 연습을 해야 돼. 이거 해봐 해봐. 자, 목표액을 달성하는 거 알지? 달성 가능하지?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야, 둘 중에. 이거, 식으로 바꿔보자.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지훈이 아니고 1번이야 2번이야? 잠깐. 1번? 정현이는? 1번이야 2번이야? 이건 교집합이고 이거는 조건 뭔데? 아니, 교집합 앞에가 안 돼. 모르겠어. 모르겠어. 윤진아, 1번이야 2번? 어, 당연히 1번이지. 어, 그날 비가 오는 경우 그런 조건 하에, 알았어? 그런 조건 하에 비가 올 확률, 그런 조건 하에 달성할 확률. 만약에 교집합이었잖아? 그 달성하고 비도 온다 라고 온 거야. 알지? 달성하고 비도 올 확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거는 비가 올 때, 비가 오는 경우, 비가 오는 그런 조건 하에 달성할 확률, 그러니까 조건부가 된다고. 괜찮겠지? 어, 잊지 말고. 그래서 이거 조심하고. 그래서 이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연습 계속 해야 돼. 맵 0.9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경우, 비가 오지 않는 경우, 발생했는데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경우가 0.3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식 작성합니다. 자, 오늘 비가 올 확률이 0.6이네. 쓰자 그러면, 자, 비가 올 확률이 0.6이야. 오늘 하루에 매출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래. 자, 해보자. 물론, 막 풀어도 정답은 나와. 그러지 말고 연습 좀 해.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 자,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 자, 스스로 생각해, 그냥 해보는 거야. 어? 근데, 내가 이게 달성할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데, 아이고, 자꾸, 비라는 놈이 앞에서, 어, 깔짝대. 맞지? 여기 비로 케이스를 나눠야지. 자, 다시. 어떤 사건의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데, 그 앞에 깔짝대는 놈이 있으면, 걔로 케이스를 나눠줘. 어떻게? 비가 오고 달성할 확률, 비가 오지 않고 달성할 확률 케이스를 받아야 된다. 괜찮겠지? 자, 어떻게 계산해요? 하나, 다시 곱셈 정리. 자, 교집합은 곱셈 정리. 다시 곱셈 정리. 곱셈 정리. 자, 우리가 확률의 교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삽니까? 자, 곱셈 정리야. 자, PA도 그냥 어떻게 씁니까? PA에다가 PB와 A도 씁니다. 절대 잊지 말고. 알지? 무슨 정리야? 해서, 출발! 자, 일단, 너는 뭐야? 다시 한번 예쁘게 써볼게, 한번. 다시 한번, 진짜 귀찮지만, 진짜, 이렇게 다 아무도 안 쓰지만, 그 다음 써볼게, 이렇게 써야 돼. 비율 원평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달성한 확률 계산. 조건으로. 얘도 예쁘게 쓰면 뭐야? P. B가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달성할 확률, 다 B 오지 않고, 이렇게 써야 돼. 그러면 비가 올 확률 몇이라고 했어? 0.6이지. 0.6에다가 이거 있지. 0.9. 넌 비가 안 왔으니까 0.4가 되겠고, 자, 여기 있지? 0.4.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 알겠지? 어, 서술형에서 나오면 이렇게 예쁘게 써야 돼. 이렇게.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표로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야, 맞지? 자, B가 달성할 확률 구하기, 달성할 확률 구하기, 맞지? 표로 하면 그냥 B 오고 달성하고, B 안 오고 달성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B 올 확률이 몇이냐면 B 올 확률이 0.6이고, 그랬을 때 달성할 확률이 0.02가 이렇게 쓰고, 너는 0.4가 되겠고, 그랬을 때 달성할 확률이 0.3이니까. 우리가 시험장에서 풀 때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맞긴 맞지만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 괜찮겠지? 어, 서술형에서 깎이지 말고 또. 되겠지? 그래서 769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 772가 마지막인데 별표 치고 별표 아 별표 치고 그냥 치우게 봐. 어,
어느 지역에서 비가 온 다음날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0.4인 거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0.7인 거예요. 자, 이 지역에서 비가 왔을 때,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같은 주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야. 자, 항상 이게 순서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리를 만드는 거지만 이렇게 자, 이 비가 왔다. 비가 왔어. 맞지? 근데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해라. 맞지? 그럼 당연히 또 예약비도 깔짝 때문이지. 화요일이라는 게. 케이스를 나눠야 돼. 이렇게. 너가 비 온 거. 그리고 너 비 왔고, 너 비 안 오고, 너 비 오.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두 개를 계산하면 되겠지. 괜찮지? 보자. 이 근데 계산도 되는데, 계산도 되는데 별표 치고 한번 써볼까? 자, 이게 별표인 이유이다. 우리가 조건부 언제 써? 자, 이때 조건부 쓰는 거야. 이 때 앞에서 끊고 여기 사건이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가 이제 조건부로 계산을 한다. 알지? 조건부로 계산. 근데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자, A 사건, B 사건. 맞지?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쓴단 말이야. B, B, 바, A. 맞지? 이렇게 쓴단 말이야. 괜찮아? 해가지고, 얘를 이제 두 번 쓴다고, 두 번. B, A분의 B, A, 교 B 해가지고 두 번 쓴단 말이야. 두 번 쓰는데, 얘를 계산 안 해도 될 때가 있어. 얘를 계산 안 해도 될 때가 있다는 거야. 원래 두 번 되는 거 맞아. 예상 맞지만 어느 특정한 타이밍에서는 얘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다시 언제냐면 좀 외워봐. 사실 이 정도는 이게 과거 사건이 오고 이게 미래 사건이 오면 얘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 다시 이 과거 사건이 오고 미래 사건이 오면은 그거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 계산할 필요가 없어. 계산하는 게 아니야. 봐봐. 이게 월화수지만 찍어.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이게 사건이 맞아. 사건이야. 자, 이것도 비가 오는 거는 사건이 맞아. 사건 때 사건이야. 그럼 원래 조건 보니까 두 번 해야 돼. 두 번 이게 맞지만 얘는 월요일은 수요일에 비하면 과거지. 얘는 미래지. 그러면 오케이. 얘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 계산을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아니야. 안 하고 그냥 뒤에 부분만 계산하면 돼. 자, 그럼 계산해봐. 봐. 비가 왔을 때, 전날 비가 왔을 때, 그 다음날에 비가 올 확률은 몇? 썸타만. 전날에 비가 온 다음날, 다음날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0.4. 그러면 비가 왔을 때,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0.2.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0.7이니까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 다음날에 비가 올 확률은 0.25가 되거든요. 자, 이거 전날 비가 왔을 때 다음날에 비가 올 확률이 이거지? 그래서 너 0.6이 된다. 너도 0.6이지? 똑같은 거야. 0.6이 되는 거고 전날 비가 안 왔거든? 얘 비가 안 와요. 이거지 0.4. 0.4 써주고 비가 안 왔는데 다음에 비가 오고 0.25지. 내가 좀 도와줘 계산해. 괜찮아? 그러면은 자 이거 어차피 다 됐는데 다시 결론부터 말하면 만약에 이제 사건때 사건이 조건부인데 그리고 원래 두 번 쓰는 게 원칙이지만 근데 앞에 과거 나오고 뒤에 미래 나오면 얘를 계산할 필요 없이 얘만 계산하면 됩니다 라고 요약 정리할 수 있겠는데 근데 왜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인지 살짝 증명하면 계산 과정 속에서 막 약분이 돼서 그냥 없어져.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자. 자, 이렇게 공이 이렇게 있어. 자, 흰 공이 두 개가 있고 검은 공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 괜찮겠지? 자, 그럼 내가 이제 두 번의 비복원 할 거야. 두 번의 비복원 추출할 거야. 비복원 추출할 거야. 괜찮겠지? 자, 그러면은
내가 첫 번째 이 흰공이 나왔다고 칠게. 그리고 두 번째에 흰공 나올 확률을 할게. 나 처음에 흰공이 나왔을 때 두 번째에 흰공이 나올 확률을 계산할게. 괜찮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로 계산되거든. 일단 계산만 해보자. 봐봐, 해볼게. 자, 너 그럼 수식을 풀게. 이렇게 돼. 이렇게. 두 번째에 흰공이 나와요. 첫 번째에 흰공이 나왔을 때. 맞지? 자, 그럼 조건부로 쓰면 이렇게 돼. 자, 첫 번째에 흰공이 나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에 흰공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에 흰공이 나오세요. 이렇게 쓴단 말이야. 맞지? 시점별 구분해. 여기 과거야, 과거. 첫 번째 부분. 그치? 그냥 두 번째 부분은 미래. 맞지? 자, 그럼 계산해보자. 첫 번째 흰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1이야. 괜찮지? 간다? 처음에 흰공이 나오고 두 번째 흰공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 괜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약분 되잖아. 아, 그러니까 얘를 계산할 게 없어. 어차피 약분 될 거니까 계산할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얘만 계산. 그래서 이런 거 나오는 게 봐. 과거 미래지. 너 계산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오케이. 아, 벌어져, 쳐. 처음에 흰공 나왔다고 쳐. 해서, 흰공 나오지. 이렇게 하자. 이거 하지 말고. 괜찮겠어? 아, 그래서, 약분 과정 속에서 유속기가 사라지니까, 이 마음째. 얘가 사라지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다. 뒤에 것만 계산하면 된다고. 괜찮겠지? 물론, 내가 이거 못 외우겠어. 좀 헷갈려. 그럼 하던대로 해. 하던대로 그냥 이렇게 쓴 다음에 두 번 계산해. 알겠지? 근데 알잖아. 그리고 시간을 조금씩 줄여야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시간을 정립하려면 이런 테크닉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다시 과거 나오고 미래 나오면 할 필요가 없다. 과거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근데 만약에 미래 나오고 과거 나오면 어떻게? 이건 어쩔 수 없지. 둘 다 계산. 여기까지 한번 설명해봤어. 자, 고생인 거 얘들아. 자, 10분 해보도록 합시다. 10분 봐주지.
동시에 못 쓰겠다니까. 어떡해. 우리 큰일 났어. 난 여기 진짜 아닌데? 나 여기 앞에도 몰라. 이것도 안 있어. 한 게 없네. 몰라. 왜 여기 안 풀었지? 아, 숫자가 여기로 있는 줄 알았구나. 근데 이거 나랑 똑같아. 이거 봐. 나도 여기까지 했다가. 어. 그렇지. 아, 근데 다행이다. 여기 안 하죠. 여기부터 막 풀기 시작했어. 아, 나도 여기 풀다가 안 푼 걸까? 진짜 못 풀어. 다시 해볼까? 여기서. 오늘 어디가 끝나고 집에 가? 나? 어, 모르겠어. 어? 그거 좀 쉬어갖고 가야 돼. 어? 아, 칼날이야. 아니, 이제 들어봐. 내가 오늘 엄마랑 싸웠거든. 이게 조금 이상해. 내 잘못인지 들어봐. 내가 카네이션 두 개를 사들고 갔어. 내가 원래 동생이야, 나. 아, 그러면은 이게 둘이 다 비싼 선물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 명씩 너랑 엄마 선물하고 내가 아빠 선물하기 했어. 그러니까 난 당연히 카네이션 아빠 거 사려고 간 거잖아. 그 꽃집에 가서 아빠 걸 하나 샀는데 아니 이것도 집에 가서 주는데 엄마가 안 주고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아 그럼 엄마 것도 사야겠다 하고 엄마 것도 골랐어. 근데 이게 카네이션이 처음에 빨간색이고 나머지는 핑크색이었던 거야. 그래서 아빠 걸 먼저 골랐으니까 이게 빨간색이었고 이게 핑크색이 없다. 근데 난 진짜로 둘 다 예뻐서 산 거야. 이렇게 빨간색 빨간 핑크색이 있는지 주지 않았어. 사서 갔는데 내 손에는 이제 빨간색이 들려있고 핑크색이 들려있는데 이제 엄마 집에 아빠가 없었어. 엄마한테 먼저 주려고 엄마 이거 얼마 거 이렇게 줬다? 그랬더니 엄마가 고맙대. 근데 엄마 핑크색이네. 그러고서 내가 어? 아니 얘 아빠 거 먼저 고르고 엄마 거 골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아 아빠 거 먼저 고른 거야? 아 너 너무 아빠만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억울하잖아. 내가 지금 소심하겠고 둘이 다 왔는데 근데 억울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둘이 동생이랑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엄마가 됐대. 방에 들어가. 삐진 거야. 근데 화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약간 지금 화가 나서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씻고 하는데 약간 통통됐어. 뭔지 알지? 뭔가 팍 내리치고 약간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그걸 듣고 화가 난 거야. 갑자기 문을 쾅 잡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원래 내가 평소같이 중학교 때도 엄마랑 싸울 때 문을 안 닫았거든. 근데 갑자기 나도 문을 갑자기 닫고 싶어져가지고 나도 문을 쾅 잡고 들어갔어. 그래서 엄마랑 싸웠어.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내 잘못이야. 아니 무슨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 싸우니까. 아 무슨 엄마 아빠. 엄마 이거 누가 이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잖아. 정성을 안 해면 안 돼. 어, 50분 이상 이게 늘냐면은 동생이 어릴 때 피아노를 써가지고 그런 거 하면은 엄마가 되게 많이 따라다니잖아. 아, 맞아. 그래서 주말에 맨날 아빠랑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아빠랑 좀 친했어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동생이랑 동생은 엄마를 훨씬 더 좋아하는데 너는 아빠를 더 좋아하지 않나 맨날인데 근데 아빠는 또 아니 딸들은 역시 엄마 편이지 인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 모두 동생은 엄마를 더 좋아하는 걸 인정해주는데 나는 자꾸 그건... 엄마는 내가 아빠를 더 좋아한다고 그러고 아빠는 내가 엄마를 더 좋아한다 이러고 너무... 아무도 내 사람이 아니야. 화가 난다. 너무 슬퍼. 나 소원이가 아빠가 맨날 엄마가 빵 같은 거 사오면 우리 애들 먹고 남은 것만 아빠가 먹으니까 기분이 안 좋았나 봐. 그래서 맨날 남은 것만 먹는 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번에 크라운전을 그 빵을 막 사왔어. 아빠한테 아빠 거라고 이렇게 먹는데 엄마가 이걸 그렇게 삐진 거야. 내가 아빠는 끊고 있는 거 엄마의 말투가 있어. 일단 요구해 주세요. 자 빨리 다음 가자. 시간이 없다 얘들아 우리가. 자 시간이 없어요. 어? 내 시계 어디 갔어? 유지 가져온 거 아니야?
며칠이어도 10시까지 왔잖아. 아, 너무 행복하다. 자, 그럼 던지면 또 해볼까나.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야지. 색칠사를 갑시다. 선생님, 내가 볼트를 만드는 어떤 공장에서 기계 AP는 전체의 60% 40%를 만들고 있다. A에서 만들어지는 게 전체의 60, B에서 만들어지는 게 전체의 40이야. 두 기계 AP의 불량률은 각각 3%, 1%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볼트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뽑았더니 불량품이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그것이 기계 A에서 만들어지는 것일 확률. 맞아?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졌지. 한 개 뽑았는데 그게 불량품이었어, 불량품. 그래서 사건 벌어졌고, 그게 이제 A에서 만들어질 확률은 사건 때 사건이니까 조건부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두 번 쓰면 되겠지, 두 번. 다시 먼저 쓰고 이렇게. 자, 불량품인데 그게 A에서 만들어질 확률은 그럼 9의 9세 2호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두 번 세기. 불량. 자, P, A도 불량. 괜찮겠지? 그럼 해봐. 불량의 확률이 되죠. 자, 불량. 자, 불량. 얘들아, 불량이라는 것은 A에서 만들어진 불량일 수도 있고 B에서 만들어진 불량일 수도 있지. 괜찮지? 따라서 얘는 이제 보면은 A에서 만들어진 불량일 수도 있고 B에서 만들어진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는 거야. 괜찮겠지?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이 문제. 자, 얘를 여기 올려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해보자. 자, 일단 A에서 만들어진 확률. A에서는 만들어진 확률은 10분의 6이야. 10분의 6. 여기 전체 60%를 A에서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거기 A의 불량률이 3%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겠지? 되겠고. 아, B에서 만들어질 확률이 10분의 4가 되겠고. 거기에 불량률이 이제 몇이냐면 100분의 1이야. 1 되는 거. 그래서 너를 여기다가 올려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뭐 없지. 얘도 이제 두 번 세면 되지. 두 번. 두 번 세. 분모 세고 분자 세면 되는데, 이 분모를 세는 게 맞지. 이 분량이 A에서 나올 수도 있고 B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케이스를 하면 각각 세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풀이.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배반인 사건이 두 분. 자, A에서 만들어지거나 B에서 만들어지거나 불량이거나 불량이 아니거나 이렇게 있으니까 표를 만들어주세요. 표를. 자, 표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봐봐. 전체 100개가 있어요. 자, 그럼 A에서 만들어진 거, B에서 만들어진 거, 불량이 아닐 수도 있고, 불량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A에서 만들어진 게 전체 60, B에서 만들어진 거는 전체 40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뭐야? A의 불량률이 3%야. 봐봐. A가 60개가 있는데, 불량률이 3%라고 했으니까, 60의 100분의 3이 불량이야. 괜찮지? 그럼 얘는, 자, 불량이 아닌 거야. 60 곱하기 100분의 97 이렇게 되고, 얘는 이제 불량률의 1% 100분의 1 되겠고, 넌 40 곱하기 100분의 99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럼 넌 이제 더, 두 개 더하면 되지, 두 개 더하면 되지. 그럼 너는 60 곱하기 100분의 3 더하기 40 곱하기 100분의 1 되고. 자, 그 문제. 불량품이었을 때, 이 중에서 A에서 만들어진 확률인 거니까, 이거. 이것분에 이거 하면 정답 나온다. 식으로도 계산 가능하고 표로도 계산 가능하니까 둘 다 한번 해봐. 이제
별거 없진 않을 거야. 할 수 있겠지. 아, 문제 푸는 시간 줘야 되는데. 아, 근데 2시가 다가오고 있어. 됐어. 2시 다가오면 우리 정인이 존나 못하는 종임식이 한번 줘야 돼. 아니, 세상에 자리 만들어가지고 개수 세고 환불만 세면 되는 거야. 어이씨, 세상에. 가자. 7번. 황가 2에는 흰공이 2개 있고 검은공이 4개가 있어. 자, 흰공이 2개가 있어. 이것도 2개가 있어. 검은공 4개 있어. 자, 흰공이야. 동그라미가 흰공이야. 어, 검은공이야. 자. 이게 들어있대. 알았어. A, B 중에서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세요. 둘 중에 한 개 임의로 택해. 그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내겠습니다. 흰공이 1개, 검은공이 1개가 나왔다. 나왔다. 맞지? 뭐야? 사건이야? 조건부 확률이 때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조건부 확률인 건 아니야. 앞에 어떤 특정 조건이 벌어져. 특정 사건이 일어나야. 일어나잖아.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났고, 흰공 한 개, 검은공 한 개가 나왔어. 근데 그게 A일 확률. 사건 때 사건. 조건부 확률이야. 자, 이거 10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10으로 만들어야 돼. 자, 흰색 한 개, 검은색 한 개가 나왔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런 조건 하에, 그게 이제 A에서 나왔을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맞아, 문제. 두 번째다, 두 번. 두 번째다. 두 번째다. 아, 비싸니까 이제 피생냐? 자, 이렇게. 자, 이거 세면 되지? 자, 분모가 되고, 분자 세면. 자, 흰색 한 개, 검은색 한 개 나오는 거 먼저, 분모 먼저 셀게. 자, 너는 케이스 나눠주세요. 어떻게? A에서 흰색 한 개 나오고, 검은색 한 개 나오는 거랑, B에서 흰색 한 개 나오고, 검은색 한 개 나오는 걸로 케이스를 나눌 수 있어. 알았지? 자, 그럼 가자. 명심해. 보패야 돼, 이거. 자, A를 뽑을 확률. 2분의 1. A를 뽑을 확률. 2분의 1. 그 다음에, 그럼 자, 여기서 이제 62가 되겠지? 두 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자, 흰색 중에 한 개, 검은색 중에 한 개가 된 거니까 21 곱하기 41 해서 풀면 되겠고. 다음. B. 자, B를 뽑으려면 2분의 1 되는 거고. 자, 두 개 뽑으라 그랬으니까 52가 되고. 자, 흰색 중에 한 개, 검은색 중에 한 개, 31 곱하기 21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거 더하는 게 바로 분모가 된다. 이 중에서 얘가 분자지. 얘를 이제 분자에 올리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조건 확률은 식으로 만든 다음에 분모 세고 분자 세면 된다. 그냥 전혀 어려울 것 같아. 윤진 나 존나 쉽게 솔직히. 형아, 나 윤진 나 쉽잖아. 인정해? 아니요. 이것도 인정하네? 네. 알겠어. 자, 아, 시간 주고 싶은데 어떡해. 또 몇 분 남았어? 13분 남았지? 아, 18분 남았네, 18분? 시간 좀 줄까, 이거는? 괜찮아, 몇 개 남았어? 몇 개 남았어? 세 개 풀면 되거든, 세 개만? 시간 되겠다. 자, 빨리 7, 8호부터 풀어봐, 빨리. 7, 8호부터 빨리 풀어봐. 끝나고 어 어디가요? 어,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서 독립시행 확률 뒷부분 해야 돼. 뒷부분 하고 한 시간 하고 알겠지? 물론 통계 더 안 나오겠지. 아, 사기당한 거 아니야 진짜? 이게 사기당한 거 진짜 진짜? 괜히 걔가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근데 작년에도 진도 못 나갔다 이거. 어 맞아, 진도 다 못 나가긴 했어. 근데 그렇다고 통계를 안 나갔던 건 아니거든. 2학기 때 나갔지. 2학기 때? 네, 아니에요? 몰라. 어차피 2학기 진도, 2학기 때 내신 대비를 안 하잖아. 어디? 정규평가지도 많이 했는데. 기억이.
다음 거 가자. 자. 자, 현안을 평균적으로 4번에 한 번꼴로 방문한 장소에 모자를 두고 옵니다. 4번에 한 번꼴로 모자를 두고 온데, 분실률이 4분의 1이야. 아니, 분실률이 4분의 1이야. 그럼 분실 안 할 확률은 4분의 3이겠지. 귀찮게 동그라미라고 할게. 나 주라고 할게. 이렇게. 자, ABC를 차례로 방문한데, 자, 늘 말하지만, 형평에서는 순서가 존재하면 전부 다 자리를 만들어서 푸는 거야. ABC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했으니까 자리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아, 집에 와서, 차례로 방문했거든? 집에 와서 세 장소 중에서 어느 한 곳에 모자를 두고 왔을 때 사건이 벌어졌어. 모자를 분실했어. 아, 사건이 된 거야. 장소 B에 두고 올 확률. 맞지? 사건 때 사건. 모자를 두고 왔는데, 그게 비었을 확률을 봤을 때, 다 분실했어. 분실했어. 근데 그게 B에서 분실할 확률. 자, 두 번 세면 돼, 맞지? 자, 일단, 분모를 먼저 셀게, 이제. 자, 분실했어. 자, 분실. 분실. 어디서 분실할 수 있어? 여기서 분실, 여기서 분실, 여기서 분실. 맞지? 그래서 A에서 분실, B에서 분실, C에서 분실. A에서 분실, 자, B에서 분실, C에서 분실할 수 있어요. 구하지 않으면 더. 자, A에서 분실할 확률이 몇이냐면 4분의 1이야, 맞지? 4분의 1. 4분의 1. 그래서 명심해봐. B에서 분실해서 4분의 1. 이라고 쓰면 안 된다. B에서 분실하는 거 4분의 1이라고 쓰면 안 돼. B에서 분실했다는 것 자체는, 자, B에서 분실했다는 것 자체는 A에서 분실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가정이 달려있어. 그래서 여기서 분실 안 할 확률도 곱해줘야 돼, 이렇게. 알겠지? B에서 분실할 확률을 4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돼. B에서 분실하려면 처음에 A를 갔다 왔으니까 여기서 분실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써야 돼. 아, C에서 분실하는 거. 여기 분실 안 하고, 분실 안 하고, 여기서 분실하는 거니까, 너는 4분의 3, 4분의 3, 4분의 1로 써야 된다. 이게 바로 분모다. 분모. 그 중에서 얘가 이제 분자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니? 지훈아, 가능하겠어? 네. 정연아, 되겠어? 그래. 무조건. B에서 분실할 때요. 아. C에서 분실 안 하는 게 맞아요. 아니, 이미 잊어버렸는데 뭘 또 분실해? 아니, 분실 안 해야지 않나요? 근데 이미, 아니, 여기서는 확률이 그냥 1 아니야? 왜요? 이미 모자를 한 개 잃어버렸죠. 한 곳에 모자를 두고 왔으면은 모자를 두 곳에서 두고 오면 안 되지. 아, 근데 얘가 이제 차례로 방문한대, 차례로. 네. A를 방문하고 B를 방문하고 C를 방문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이, 여기서 분실 안 했어? 네. 분실했어? 네. 그럼 모자 너 있어 없어? 아. 없어. 그치? 뭐 어디 뭐 설마 여기서 모자를 안 분실하고 이걸 4분의 3이라는 거야? 무조건 1이지 여기서. 아니, 모자를 다 분실했다. 창의적 아이디어. 야, 정말 창의적이다, 이거. 그렇구나. 정연아, 그 모자 3개씩 들고 다니나 보다. 어디 갈 때. 아, 우리 모자 3개 쓰고 있는 사람 있으면 정연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됐고, 자, 마지막 가자. 진실 게임 문제, 진실 게임. 800일. 자, 이거 조금 마지막 문제. 자,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가 되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9화를 칠 확률에 30%인 어떤 사람이 있어? 알겠어? 봐봐. 흰 공 3개 그려. 알지? 봐봐. 이 복통문제 풀 때는 그림 그림. 9화 칠 확률이 30%인 어떤 사람이 있는데 공을 한 개 꺼내서 보여줬더니만 흰 공이라고 대답을 한 거야. 말 그대로 흰 공이라고 대답했어, 이 사람. 그럼 진짜 흰 공이야?
아니지? 응, 그래서 속으면 안 돼야지. 아, 빈공이라고 대답을 한 거야, 이놈이.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지. 빈공이라고 대답을 한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인공일 확률구해라 조건과 맞지? 뭐 두 번째 문제 또 얘 두 번째 이거 두 번 한다? 자 아, 이거 뭐야?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인공일의 인공 인공이라고 대답을 했어 내가. 근데 그게 진짜 진짜 인공 진짜 인공 이거 두 번째 문제. 자 분모 먼저 세자. 자 분모 세자. 인공이라고 대답을 했어. 케이스 분류되냐? 야, 이놈은 언제 인공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 진짜 인공인 거지. 진짜 인공인 거지. 근데 그걸 뭐 한 거야? 구라를 안 친 거야. 7 확률이 30%니까 9를 안 칠 확률은 10분의 7 되고. 자, 거금도 5분의 2가 되는 거지. 9라 7 확률은 10분의 4. 더한 게 바로 분모. 아, 그 중에서 이게 분자, 아, 계시오. 계시오. 알겠지? 정의는 이해가 안 될 거야. 왜냐면 정의는 9라 7 확률이 90%거든. 되게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맞지? 그 밑에 만든 문제는 똑같거든? 똑같고. 자, 마지막 865번. 865번이 이제 교과서 문제, 전달 유도가 문제니까. 얘가 오늘 마지막 문제. 7시간을 주고 싶은데, 2시간 없어. 미안해. 왜냐면 수업을 빨리 시작했어야 되는데 누가 더 늦게 왔어. 누가 늦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 윤진아 너는 일찍 왔지? 네. 그리고 지훈이는 수업 때문에 온 거고 맞지? 그럼 두 개? 그럼 뭘까? 뭘까? 이게 바로 여삼권이라는 거지. 지각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지각 안 한 사람을 찾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지각한 사람을 전체에서 빼면은 지각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야. 맞지? 지가 아는 사람은 윤진이랑 지훈이. 그 지각한 사람은 누구? 어렵다. 맞지? 어려워. 정연 혹시 알면 알려줘. 응, 어때? 네. 되게 수학적으로 꼽을 주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8%. 맞지? 암 걸렸거든? 진짜 암이야. 진짜 암 걸린 사람을 암 걸렸다고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하는 거야, 이제 너 암이야, 너 암이야, 맞지? 이게 말 98%, 맞지? 그러면 50 뭐야? 너 암 아니야, 너 암 아니야, 100%. 괜찮지?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 진짜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진짜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너 암에 걸리지 않았어? 야, 너 암 아니야? 너 암 아니야? 너 100분의 74. 100분의 74. 너 암이야? 너 암이야? 100분의 되겠지? 이런 느낌이야? 야 진짜 암에 걸린 사람 100명 있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400명 있어. 암에 걸린 사람이 100명이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400명 있어. 500명 중에서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대. 야, 너
진단받았다. 너 암이야. 진단받았어. 너 암이야. 근데 진짜 자 조건부는 두 번 세다. 예세면 예세면 돼. 자 두 번 세자. 너 암이야. 너 암이야. 너 암이야는 케이스 나기 쉽지. 진짜 암을 맞지. 진짜 암이야. 진짜 암이 때 그지. 너 암이야. 너 암이야. 아 진짜 암이. 진짜 암 아닌 거지. 근데 너 암이야! 이렇게 한 거지. 암이야! 이렇게 한 거지. 여기까지. 자, 하자, 그래. 아, 진짜 암 걸린 사람들, 진짜 암 걸린 사람 몇이야? 500분의 100. 진짜 암 걸린 사람은 500분의 100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너 진짜 암이야! 너 암이야! 100분의 100. 진짜 안 걸린 사람은 500분의 400이고 너 암이야! 안 걸린 사람은 너 암이야! 100분의 1. 더 한 게 분모. 그리고 얘가 분자. 그래서 끊는다. 됐지? 자, 이런 느낌. 잘 좀 풀어놔. 알지? 잘 좀 풀어놔. 다 풀어보자, 그냥. 그 다음. 어제 금방 풀 거야. 별로 어렵지 않아가지고. 풀 거고. 자, 5분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 못 나간 거 나갈게요. 큰일 났다. 어떡하냐. 지훈, 독립시행의 확률 알아? 모르지. 아마 독립시행의 확률 내 생각 모를 것 같아. 모른다고 봐야 되는데. 자, 이제 한번 저 5분 정도 쉴게요. 자, 5분 정도 쉴 테니까, 자, 5분 쉬었다가 봅시다. 5분 쉬었다가 진짜 나갑시다. 지훈아, 너 빨리, 너 빨리 와봐. 5분 동안 막 종이식 영역 열어줄게. 왜, 또 왜?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어,